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또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 옛날에 이거를 바이에스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물결 따라서 이제 와가지고 붓는 거에 도래. 근데 이제 굴량식 하는 거는 굴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굴이 안 커. 그냥 자그마하게 이렇게 하니까 향도 진하고 또 어리굴들 담기에는 참 좋은 크기죠. 적당한 크기. 고춧가루에 김치 담는 거 많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바이에서 다 깨가지고 했거든, 굴을. 지금도 이 바이에서 해온 걸 사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그게 맛이 있거든. 이 소금을 간을 해가지고 고루 서커스 일이나에 요 안에 간을 해, 숙성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불순물 빼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절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소금에다 절여 놓는 거예요. 어리굴 썰은 나박 썰어서 하는데 하는데 토연굴 썰은 숟가락으로 물을 긁어 넣어야 돼. 그게 달라요. 그러면 무에 들은 시원한 물이 여기 우러나서 정말 맛이 있거든. 옛날에 굴이 좀 비싸고 적으니까 무 안 먹고 굴 서로 건져 먹으려고 옛날에는 그랬지. 서로 안 먹으려는데. 통영 워낙 굴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모든 식품들이 다 귀한데였잖아. 굴젓도 아무나 못 해 먹었어. 굴 향이 좀 진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안 먹으려고 서로 막 그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 양식을 하니까 굴이 좀 두툼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저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화라고 하는 이유가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굴을 석화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굴젓 담는 굴들은 도톰하지가 않으니까 굴맛도 덜하고 좀 담백한 맛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굴젓 담는 젖은 특히 석화처럼 작은 거 요즘에 양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걸 해야지 원 굴젓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석화의 깬 거는 깔끔한데 그냥 깨서 먹어도 참 맛있거든. 근데 양식은 조금 비린내가 나. 비리죠. 느끼하고 조금 비린내가 나. 그런 게 차이가 있고. 통영 옛날에 양식하기 전에 이제 저 석화가 주로 우리는 어디서 많이 이제 접했냐면 지금 수륙터라고 하는 그 국제음악당 밑에 네네네. 거기 지금 이제 자전거 바일 뭐 네이크 뭔가 무슨 로든가 뭐 있다 하던데 그 방학 때 수영을 가면 계약을 하잖아요. 9월에 계약을 하면 전부 다리에 흉터가 그냥 막 이렇게 긁힌 흉터가 있는 거예요. 굴에 비어가지고 밑에 굴에 비거든. 굴 깬디 그걸 모르고 수영하러 들어가면 발에 살이 닿으면 다 비고 그 수영하다가 애들하고 돌 가지고 깨서 먹고 그렇게 굴 이거 깬 자국을 그 자리를 뭐라 하면 쩍이라고 하거든. 쩍? 쩍. 이 붙는 거. 이걸 쩍이라고 하거든. 얘 깨고 요 껍데기 붙어 있는 거. 쩍이라 하지. 쩍이라고 하거든. 그런 게 다 비어가지고 다 상처고 여름 되면 다 그런 거 살았어. 아, 통영 출신 우리 친구들 동창회 가면 굴에 빈 자옥들 전부 다리 이런 데 다 보여주고 이러죠. 역사의 흔적을 막 자랑하는가 보네. 요거는 씻으려고 했고 쟤는 이제 다 씻어서 절이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절이는 거고 얘는 이제 불순물 빠지게 지금 있는 거고
이 나오지요. 이제 이 불순물들이 나오고 그 요 사이에 이런 거 이 사이에 있는 게 다 떨어져 간을 해놓으면 다 나오잖아. 이게 쭉 꿀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소금 하면 얘가 뿌리가 되는 거. 어, 뿌리가 돼. 아, 소금물이 씻으니까 물이 이렇게 되네요? 예예. 예. 이 불순물이 나오잖아. 이제 한번 소금에 네. 씻혔으니까 많다. 많이 하지 말고 네. 응. 소금 많다. 이 소금 질을 모르니까 우리 소금이다. 우리 소금 적기세. 5일 내지 일주일 숙성시킨 거예요. 물을 붓고 이제 어리구질선 여기다가 바로 무하고 이어서 하는데 이게 토경굴젓은 이게 특징이. 우리 어릴 때는 정수기가 어디서 옛날에 우물 시원한 우물 뜨다가 바로 하잖아요. 고춧가루 이러면 이 무무라고 이게 숟가락을 긁으니까 얇기 때문에 숙성이 빨리 되거든. 물이 빨리 나오잖아요. 통영구는 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 긁어본다. 초등학교 때 집에 오면 엄마가 긁고 있으면 재밌어가지고 해보자고 그러면 뭐 흘려고 흘리는 대로 혼나고 그 오래간만에 긁어보는 거야. 한번 젖어봐. 이제 식구가 많으면 이걸 해가 달아다가 해가 해가지고 물을 많이 붓고 이러면 굵은지 먹고 물이 시원하게 맛있거든. 이 물이 국물이 참 맛있어요. 이게 물김치 같아. 이게 굴이 나중에 숙성되면 색깔이 요즘 얘기하는 인디언 핑크 핑크 인디언 핑크 색처럼 살구 색보다 좀 진한 그런 색이 나요. 이게 아마 굴 우유빛하고 고춧가루에서 나는 색깔이 적당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처럼 맛이 좀 덜하면 배를 깎아서 집을 내서 그냥 물김치 같은 느낌이라서 물김치 같은 느낌이라. 이거를 조시라 하기에는 절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젓갈의 젓갈의 개념이 완전 달라서 이렇게 굴에다가 물 넣고 무 넣고 그냥 양념 넣어서 이걸 비주얼이 안 드셔보니까 우리는 선뜻 손이 우리 어렸을 때 먹어봐가지고 이게 통영 굴젓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래 생소하지만은 무는 무대로 물 있지 굴은 굴대로 나오지 다진 양념이 있지 이런 이거 한 3일 숙성해놓으면 괜찮아. 이 다 숙성되고 이러면 맛있어요. 홍합 이제 홍합 할까? 홍합은 자연산 홍합 또 양식 홍합도 괜찮은데 조금 비릿한 냄새가 양식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자연산 홍합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합은 알이 차면 젖을 담아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지금 추울 때 하고 엄력증을 때까지 홍합은 젖을 담아야 맛있어요. 젖을 담아야 맛있어요. 홍합은 이걸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홍합을 치면 생선을 치면 이게 아가미야. 이 바다에서 주워 먹고 이게 다 걸러내는 거거든. 홍합이 이게. 근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음식을 해놓으면 맛이 없고 지저분하고 그래. 네. 이걸 반드시 홍합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이 손이 이제 이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다 먹여서 했을까.
이게 이제 홍합 아가미거든. 우리 클 때에 엄마가 홍합을 저 손질을 귀찮은데 왜 하냐고 하면 저거 붙어 있는 걸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안 좋아. 이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귀찮아서 안 하지. 이게 참 제거하기가 손톱이 길어야 돼. 그렇겠네요. 응, 손톱이 길어야 이게 잘 되고. 인데 이런 거 제거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거를 참 반드시 이게 있으면 안 돼. 홍합은.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까주는 사람이 다 한다 해도 이게 뭔가 뭐 홍합 앞에 그 털이 있어. 예, 털. 네, 맞아. 이게 그게 털이 있구나. 있어. 털이 이게 안 까다 보면 이거를 들이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거를 끼우세요. 이것도 다 손질을 해야 돼. 털이 요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바위에 지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양식은 손으로 떼면 빠지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자연산이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뿌리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홍합에 달려 있는 털이 맞아요. 돼. 털. 이렇게 힘주면 젊은 아들이 안 힘겠는데. 그래서 이거 다 뗀.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잖아. 아니 시장에 떼서 파는 할머니들은 수공비가 되니까 양이 작지 아무래도. 그 떼서 팔면 좋겠다. 떼서 파는 할머니들 계세요? 혹시 여기는. 있지 이게 다 안 할라 해. 이게 너무 이게 소금이 들어가면 네. 다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 그래서 그 이래가 우리가 나이 들어보면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홍합은 이런 이 또 소금이 씻어 가지고 소금에다가 절여서 저 굴하고 이거하고는 한 5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 5일 정도? 5일 정도. 옛날엔 부뚜막에는 한 4일, 5일 이랬는데 요즘 이런 데는 추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돼? 네, 숙성을 시켜야 돼. 홍합도 비슷한가요? 이런 식으로 국물? 완전히 달라. 홍합은 국물이 없습니다. 아, 그냥 홍합, 진짜 젓갈, 이렇게 젓갈처럼. 홍합 진짜 젓갈처럼. 모를 재를 써먹는 게 홍합젓갈. 그 왜 다르게 이렇게 해요? 같은 젓갈인데. 옛날에 할머니들 그냥 그렇게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먹어왔고. 옛날에 왜 그래요가 아니라 홍합은 재, 홍합. 굴은 긁어서 양념한다고. 다시 붓습니다. 잘라요? 잘라야 돼. 얘로 찍어. 홍합 2만 원어치 사 보내면 그 따듬는 게 2시간 이상 걸린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겉을 사실 다 긁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말씀은 무껍질 그대로 해야지 깊은 맛 난다고. 예쁘게 한다고 이걸 안 하는데 뿌리 채소는 껍질이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뿌리 채소는. 이런 무도 이제 쓰다가 남은 거 채소를 넣고. 파라고 마늘 다 넣어버렸어. 손으로 한 번 볼게요. 장갑 끼고 해놔. 장갑을 끼고 해. 숟가락 아니 저기 소금이 조금이란다. 고춧가루 좀 더 들어가야 돼. 고춧가루 같은 색깔이 왜냐면 무에서 나중에 물이 나니까. 조금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이거 해. 이거 이게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
마음.